네. 띠별로 뭐 가지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운이 바뀐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날띠는 불기운이 많아요, 의외로. 집안에다가 화초를 많이 두면 좋아. 이런 사람들은 말띠 성향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도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를 하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 대신 말띠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 주식하면 폭망이에요, 폭망이. 개띠는 물기운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신의 기운도 많아. 이 사람들이 진이면 좋은 건 이제 물이란 말이야. 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런 걸 잘 집안에 수족관 같은 거 두면 좋은 거고, 이런 사람들은 불을 쓰는 일을 많이 하면 안 좋아. 직업상 어떻게 되냐,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범띠다. 이 범띠는 집안에다 이런 사람들 금을 두면 좋다. 금을 지니고 금을 가지면 좋아, 보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 사업하고 움직이고 아니면 큰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윗선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서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돼지는요? 돼지 같은 경우는 어찌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어. 화가 좀 많아, 사주에. 만약에 은 같은 게 더 좋아. 금보다 나를 정화를 시켜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팔치 차야 돼? 양쪽에는 차지 않지. 진짜로 은 차면 좋아. 그리고 속 기질이 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볼 수가 있어.